봐요. 그죠? 가치 투자의 매력은 뭐예요? 주가만을 바라본다면 주가 변동성에 흘리게 돼서 장기 보유할 수 없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차트잖아요. 그럼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되라. 차트만 너무 목매지 마라. 부실 종목 매수해서 손실만 커질 수 있다.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을 낼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만이 전부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식과의 동업은 기업이 돈 버는 것에 여러분이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트는, 그죠? 주식시장에서 과거와 현재까지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지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그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차트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요? 차트의 시각적 효과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차트 분석은 매력적이고 망망대해 갈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반과 같다. 제가 그러잖아요. 금융시장의 변화가 미리 결정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안심시켜주죠. 누가? 차트가. 마음만 먹이면 과거의 주식 시세 차트에서 수천 또는 수만 가지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고 패턴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패턴이 여러분 돈 벌어줍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트 기법을 개발하고 투자 원칙을 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차트로 했으면 다돈 벌었을까요? 하지만 차트를 지나치게 맹종하다 보면 유혹돼서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들고 갈때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기 수익만 얻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매수와 매도의 시점 선택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차트를 무시하고 들고 갈기야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차트를 본다면 매일 뭐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해서 뭐 수백 프로 났다고요? 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수도 없이 흔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여기서 자르고 떨어지면 자르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또 자르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자르고 올라갈 때 사고 뭐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맨날 이렇게 할수 있나요? 수도 없이 흔들고 갔는데요. 차트를 자주 보는 사람보다 기업을 충분히 분석해서 매수했다면 시세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우를 보면서 좋은 수익을 얻기 힘들다. 이게 뭐냐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거예요. 그죠? 근시안적 손실 회피. 그럼 이건 맨날 이렇게 가만히 들고 가서 여기까지 갔으면 수익이 엄청난데 올라가면 그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좋아하다가 샀다가 떨어지면 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거 차트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가만히 사서 그냥 기업이 성장하니까 내비로 뒀더니 수백 프로가 났습니다잖아요. 기술적 분석의 시각만으로 본다면 모든 주식은 다 급등 패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이에 반해서 기업 가치가 전제가 되지 않는 주가 급등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수도 없이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거 매일 이거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고 떨어지면 손절하나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사서 가만히 있으면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하잖아요. 장기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노와이러스. 이노와이어리스. 자, 여러분이.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차트가 된다고요? 맨날 추세 이탈인데? 아, 추세 이탈할 때마다 다 잘라야 되나요? 뭐, 21선 뭐 매매 기법이라고요? 21선 기법에다가 여기다 갖다 여기다 또 놓아서 21선 올라가면 그저 떨어지면 자르고 21선 또 올라타면 또 사고 다 맞나요? 뭐또 121선 뭐 신가치래나요? 121선 기법이요? 그게 정답인가요? 그럼 120선 맨날 깰 때마다 다 잘라야 되나요? 나는 그냥 좋은 종목 샀는데 그냥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우상향으로 가니까 그냥 정리식으로 샀습니다. 아우 정리식 샀더니 돈이 많이 됐네요. 그죠? 쭉 올라갔습니다. 이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차트로 다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요? 정답인가요? 나는 좋은 기업의 정배열로 가길래 주식을 샀습니다.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네요. 안 팔고 그냥 버텨놓습니다. 버텨놨더니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전 주도주 나갈 때 샀더니 그냥 어유 가만 있어. 나는 안 팔았어. 정배열 나간대, 정배열.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 수백 프로예요. 300% 벌었습니다. 1년에 100%씩 벌어졌습니다. 돈 벌었잖아요. 지수가 1년에 100%씩 나갔나요? 너무 쉽다. 돈 버는 기업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차트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여러분, 차트로 이걸 이기를 어떻게 이겨요? 맨날 추세 이탈인데. 아, 여기서 추세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올라갔다. 추세 이탈하니까 자르고, 그죠? 추세 이탈 자르고. 그죠? 여기서 사서 추세 이탈 자르고, 여기서 사서 추세 이탈 또 자르고. 맨날 그거 해야지, 뭐. 그럼. 그죠? 샀더니 그냥 쭉 올라가니까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서, 주봉상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서, 정리식을 하면 돈 번다 그랬더니, 정식한다고 이렇게 주봉상 우하향하는 한화 손해보험 같은 걸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다 잃어버리는 거지. 한국가스공사? 아이고, 가스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야. 그냥 쭉 떨어졌냐. 아유, 전문가님, 말도 못해. 나 지금 손실이 너무 났어. 지난번에 유튜브에다가, 전문가님, 나 추세 하향하는 거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물타기까지 해서 떨어지다가, 손절했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남겨놨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또50% 손실입니다. 업황이 이렇게 안 가는 종목을 뒤따 사가지고, 그죠? 유가가 계속 가스값하고 유가가 떨어지는데 죽어라 삽니다. 본전 찾는다고.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다? 불쌍한 개미만 사는 거지, 뭐. 기관 외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불쌍한 개미만 그냥 본전 찾아야 되고 죽어라. 본전만 하면 또 내다 팔고요. 그죠? 예? 불개미만 뒤따 파는,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본전 오면 또 내다 파는 거예요. 그게 돈을 언제 벌어? 기술적으로 좀 다소 부담 들었다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농심이 왜 올라가는 걸까요? 지금 실적이 개선됐습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요? 쿠팡에서도 창고에 농심을 팔수 있는 물건이 없대. 그건 무슨 일이에요? 개인들이 거의 손가락으로 다 그저 터치해가지고 주문한 거잖아요. 오프라인을 안 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딸리니까 어때요? 더 많이 팔아서 이번에 실적이 400억을 낸다. 영업이익이. 그럼 주가는 가야 되잖아요.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근데 오늘 떨어뜨리나?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아, 업황이 저렇게 오늘 떨어뜨려도. 아, 주가에 뭘늘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가는 거지. 뭐, 그냥 계속 가면 뭐, 여러분, 떼돈 벌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샀으면 어떻게 돼요? 안 팔어. 주가 떨어져서 이제 팔아야 되나요? 안 팔어. 기다려. 실적이 이번에 개선된대. 그럼 주가 더 가겠네? 그럼 나는 붙들고 있어야지, 뭐. 그냥 쫓아가서 나 빼놓고 간다고 여기 가서 샀다. 그냥, 그죠? 우르르 떨어지면 그냥, 아우,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그죠? 팔아야 되나요? 보유한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는 급락이 위해
급락 이후에 재가치를 간다. 그것을 찾기 위해 급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는 건 뭘까요? 떨어지면 두려워서 자르고,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고, 나만 빼놓고 저놈이 도망가네. 그러고 쫓아가서 사요. 그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리무진이 와서, 야, 모시고 갈 테니까 얼른 올라타. 올라타라 그러면 올라타지 않고 뭐만 타요? 그냥 쫓아가서 버스를 그냥 따라가서 타다가 쌍코피 터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아유, 전문가님 쌍코피 났어. 왜요? 내가 버스를 쫓아갔거든. 그죠? 버스를 쫓아갔으니까 쌍코피 났지. 가만히 있으면 리무진이 와서 태우고 가는데. 그러면 그때 수익이 쫙 나가죠. 아이고, 오늘 점심값 생겼네.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냥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꼭 사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죠. 아직도.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삽니다, 그냥. 아유, 나만 빼놓고 갑니다. 쫓아가서 샀더니 올라가는 척 하더니 뚝 떨어지고. 아유,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댕강 손절 자릅니다. 그 손절이 정답이라고 또 아주 잘 잘라줘. 그죠? 그럼 돈은 자꾸만 계좌에서 솔솔솔솔솔 새어나가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솔솔솔 새어나가서. 가랑비에 옷 젖으면 계속 깨지는 거야. 손절해서 손 나가. 매도해서 또 수수료 나가. 돈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아, 좀 가만히 느긋하게 앉아있어 기다리면 안 되나? 그럼 올라가서. 아이고, 돈안 깨졌네. 돈 들어왔어, 오늘.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냥.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배짱도 없어요. 그죠? 보유한 주식이 기업이라면, 따라서 큰 수익을 위해서는 쓰디뜬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죠.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인내심이다.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거잖아요. 파스칼이 한 말처럼 우리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면 그 고통을 참았을 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가장 간단한 사실도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어딨어. 빨리 먹고 끝내야지.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다가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 성공 요건이 뭘까요? 대단한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아, 가치가 저평가된 용어 사서 들고 가면 분명히 돈을 버는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오늘도 급등 나가야 됩니다. 전문가님 급등 나왔습니다. 예, 좋지요? 하우리우님, 전문가님 가서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어, 그래요? 어, 좋겠네. 그러니까 비트컴퓨터 딱 하니까 우와, 이거 뭐야? 돈이 얼마야 지금? 야, 오늘도 상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 거야? 자, 들고 가라. 배짱을 부려라. 올라갈 때 수익을 더 키우고 내려갈 때는 수익을 손실을 줄여라. 내려가는 종목은 더 물타가지고 손실을 더 크게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은 댕당 잘라서 수익 날거 내가 수익을 제한해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거꾸로 가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뭐예요? 눈덩이는 아래로 굴러야 커지죠? 돈은 우로 굴러야 커지는 거예요. 왜 자꾸 눈을 갖다, 돈을 갖다가 아래로 굴리려고 그래요? 이게 눈입니까? 돈입니까? 돈은 우위로 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우위로 굴리니까 커지는 거고, 눈은 아래로 굴리니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덩이 투자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커졌네. 정말 커졌습니까? 예, 커지는 겁니다. 거꾸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차트로 다 된다고요? 뭐 차트 기술이 이게 됩니까, 이거? 매일 팔고 사고 할 건가요? 좋은 종목은 그냥 정배열 만들 때 그냥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아, 정배열 만들 때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주가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하는데 상승으로 가는 종목은 못 사고 떨어지는 건 그냥 두려운 종목 그냥 더 사갖고 불타기 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있어요. 그죠? 정배열. 정배열만 먹으라도 역배열을 사도 수많은 또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가보면
역배열서 먹는다고 이제 절또 뒤따 대고 비난하죠. 그죠? 역배열에 사야 돈 많이 번다고 또 뒤따 그러고서 이제 역배열이 내가 역배열에만 사줘갖고 또돈 벌어준다고 또. 여러분은 정배열일 때 주가는 강해지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V자 반등은 소수예요. 정배열을 갈 때 여러분이 좋은 일이 더 빨리 벌어지는 거고 주가가 급등 나가는 거예요. 자, 비트컴퓨터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역배열을 사요? 정배열을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커졌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정배열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정배열. 역배열을 사했습니까? 갔나? 떨어졌는데? 예? 떨어졌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역배열 샀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역배열 샀다고 안 하고? 정배열할 때 세지는 게 정배열. 여러분, 정배열 때 강해지잖아요. 그럼 난 수익도 깔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어때요? 갖고 있으니 또 올라갔잖아요. 우와, 저거 달리네. 우리 또, 나라를 형벌이님 또 난리 났겠네. 날라가라, 날라가라. 그죠? 예. 이게 주식이에요. 제발, 정석으로만 가자. 예, 힘드니까 정석으로만 가자.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무슨 뭐다 말해준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부실 종목 장기 투자한다고 붙들고 있어요. 진짜로 안타까운 건86% 마이너스예요. 들고 와요. 사지 말라고 하면 다 그냥 보험주, 은행주, 막 전부 이런 것만 사갖고 와요. 그 흔해 빠진 여러분은 제약주 하나 없어. 평생 제약주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없다. 왜 그렇죠? 불경기가 없잖아요. 돈 버는 제약주로 사면. 그러면 그런 거 포트 하나 담고 장기로 갖고 가면 돈잘 버는 게 없어. 사놓고. 장기적으로 돈벌 수밖에 없죠. 아, 동국제약 샀더니 무슨 일이, 아니, 동국제약 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니, 뭐, 몇 년을 갖고 와도 그냥 수십 년을 들고 와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 주가야 뭐, 늘, 그죠? 요란을 떨지, 그죠? 주가 변동성 요란을 떨지만. 아, 지금까지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돈 버는데 지장 없죠? 아, 이런 걸 갖다 왜 은행 갖다 적금을 부고 있어? 이자도 뭐 1.2%? 1%? 아, 여기다 갖다 적금을 보놨으면 돈이 얼마야? 그리고 제약주는 안 산대. 어디다 사가지고 그냥 2012년에 다 샀습니다. 아유, 주가 바닥인 것 같아서 그냥 은행에다 넣더니 그돈 갖다가 여기다 그냥 갖다 그냥 묻어놨습니다. 떨어지거나 말거나 저는 모릅니다. 돈잘 번대요. 돈도 많대요. 490%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아유, 9년인가? 그럼 뭐요? 499로 나누면 얼마예요? 6, 9, 50, 뭐요? 5, 9, 45. 야, 1년에 50%씩. 아니, 1년에 50%씩 봐도 배당까지 주니까. 아니, 은행 갖다 놓은 것 갖다 이렇게 줍니까? 적금 부서 뭐, 7년 만에 35% 수익 났대. 적금 붓는데. 우리 유련이 와. 전문가님, 나 7년 됐는데 35%. 그냥 여기다가 그냥 사도 그냥, 응? 여기다가 그냥 사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왜? 9년을 들고 왔는데, 뭐야, 이거? 아, 10년 들고 왔는데 490%를 줬어. 도대체 그러면 1년에, 예? 50 몇 프로씩 주면서 돈 벌어주는데, 거기다 배당까지 주면 50%씩 주는 거지. 예? 아, 그냥 돈 벌잖아요. 은행에다가 왜 적금을 해요? 그 바보지요. 아니, 오늘 저한테도 문자 날라왔어요. 적금 이제 특판 한다고, 특판. 문자 날라온 게 뭐냐? 은행 특판하니까 적금 부래요. 내그돈 거다가 부느니 동국제약 사놓지? 그런 바보짓을 왜 해? 그죠? 여기다가 더 넣으면 그냥 돈이 져요. 아유, 신한은행에서 지난번에 특판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틀 만에 뭐? 완전히 훌로 찼다고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여기다가 그냥 적금을 보내면 떼돈을 벌어주는데. 이런 건안 해요. 그래도 은행 가서 돈 번다고. 부자는 다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래나? 아이고. 부실 종목 사가서 깡통난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종목, 아니, 동국제약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10년을 들고 왔으면 얼마예요? 돈이? 그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 10년을 한번 보유해보자. 얼마나 돈을 버나 한번.
자,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랬더니 485%네? 1년에 48.5%씩 벌어줘.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데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하려면 안 하고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부실 종목 가서 만지다가 깡통 나고요. 여러분이 손실난 종목들 하나같이 과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다 부실 종목이었지. 그죠? 부실 종목이었죠. 그래도 오늘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실 종목에 가서, 그죠? 아우성 칩니다. 자, 비트컴 비트가 부실 종목인가 한번 보자. 너돈좀 버냐? 돈못 버면 안 사. 실적이 개선되는데? 그죠? 작년에 적자였었는데 올해 61억 벌었네? 올해 예상은 2020년에 75억이래. 야, 실적이 개선되고 가니까 우리 들어가 보자. 이거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데 우리 삽시다. 아, 그래서 그냥 들어갔지 뭐. 우리 좋은 자리다. 너무 좋은 자리야, 차트상으로도. 매수할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천기누설. 오, 거래량 터졌어. 뭐가 신호탄이 왔어, 신호탄. 거래량 터졌어. 빨리 사자. 슬슬 사요. 괜찮으니까. 슬슬 사요. 그랬더니 쫙 올라와서 너무 멋있어. 또 떨어졌나? 시장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떨어졌대. 괜찮아. 또 사. 오늘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도 모릅니다. 또상 나갔어요? 에휴, 모릅니다. 우리 이런, 배 터지게 먹어라. 시스템 매물을 배 터지게 먹어라.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기 유료원들한테 아까 그러잖아요. 다 샀다고. 그죠? 이런 거 수익률 올리려면 안 올려. 그죠? 아직 우리 유료원들한테 지금 수익률 올리라고 그러는지 올려야 되는데. 그죠? 딱 올리면 얼마 좋아. 야, 몇 프로 먹었어? 오늘 난리 났어. 어휴, 그죠? 자, 지금 주식이 이런 겁니다. 그죠? 가치 투자.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 배당가치.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뭐라 그래? 뭐, 신가치 투자래나? 시스템 매매. 아직은 가는 거니까. 그죠? 예. 자, 크락, 급등락 종목은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뭐, 캐치가, 해치 들어있는 캐치, 자리 비움, 손실 제한, 자동 매매, 증권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이런 거로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냥 배 터지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골드베트님 잘 들고 있어요? 예, 그죠? 저거 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뭐 난리 났다. 한진칼 시스템 매매에서 여기서 8만 원에 잘랐는데 또 나갔어. 진짜. 그죠? 한진칼 또 나갔어. 아이고. 오늘도 올라가나요? 아, 오늘 또 올라갔네. 야, 이거. 아니, 오늘 또 올라갔어. 에바콩. 시스템 매매 여기서 잘라 먹었거든요. 8만 원에.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사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샀어요. 여기서. 이날. 또 사세요. 또 사요. 샀는데 여기서 8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이야. 이게 또 난리가 났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지, 지금. 아이씨. 뭡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가지고요. 또 여기다 또 추천났어요. 그죠? 예. 네, 4월 6일 날또 추천나갔지. 또 사, 또 사. 뻥 나가버리니까. 어이. 자, 추세 추종을 가는 거예요.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자, 딱 박스 돌파 나간다. 작은 양봉에 매수하라. 작은 양봉에 매수했더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저 작은 양봉 기가 막히게 사잖아요. 어때요? 멋있게 나왔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필요 없대. 주식은 배울 필요 없고 전문가한테 그냥 평생 종이 돼야 된대. 이런 거안 되는 겁니다. 가는 방법. 부실 기업을 오래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실 종목 추천하는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뭐 장기로 가면 좋은 일 벌어진대나? 열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갈지 모르지만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땅굴로 내려가서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는 거예요.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팔아버려. 그런 걸 손절하는 거지. 좋은 종목을 왜 손절을 해요?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질 거 뻔히 보인다면 여러분이 손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손절해야 되나요? 자, 시스템 매매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전선 같이 부실 종목에 상한가 간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본 잠식으로다, 잠식. 그죠? 감자, 또 감자. 그죠? 상한가 먹겠다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참, 상 먹겠다고 아침부터 그냥 이거 따라가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죽어라 또 추세 하락하는 종목. 한진해운 결국 뭐예요? 지구를 떠났어, 60년 만에. 코미디 생각이 나네. 육식갑자, 뭐, 천방지축,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그죠? 60년 만에 딱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야, 이게 사람의 인생하고 주식과 인생도 똑같다. 그죠? 자, 한진해운 적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또 샀어요. 그죠? 뭐예요, 이거? 부실 종목. 지스마트 글로벌.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지는데 죽어라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차트가 뭐 좋아한다면 차라리 차트를 좋아한다면 차라리 정배열을 매수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투자하기 쉬운 방법인데도 여러분 믿지 않고 자꾸 역배열을 살라고 애써요. 역배열을 사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검사를 해봐요. 수많은 종목들을 역배열로 한번 해봐요.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예? 역배열에 더 떨어지는 종목이 수도 없이 더 많은 거예요. 역배열을 산다고요? 역배열을 사지 말라. 가다가 더 떨어진다. 역배열을 산다고요? 역배열을 사요? 역배열에? 역배열에?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여기서 쫙. 정배열을 사라는 거예요, 정배열에. 수많은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검증을 해보세요. 예? 역배열로 내려갈 때 사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정배열 만들 때 사는 거, 그래도 수익을 내잖아요. 정배열에 사라는 거예요. 그죠? 뭐, 메디 하나가 진짜 심장 저거 해서 죽었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아, 살려야 된다고. 아, 지금 심장, 지금 얘가, 심폐소를 하고 있으니까, 자, 잘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질 거잖아요. 또 사는 거지, 뭐. 사서 묻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죠? 갈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지. 뭘 믿을 거야. 그죠? 좋은 기업은. 그래서 차트로 하지만. 아, 그래요? 좋을 말 좋아요. 그죠?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바닥에서 샀잖아요. 여기서 다. 그죠? 딱, 걸어서, 거래량 터졌어. 뭔가 보여준다. 땅 역별 흔들어 놓고, 딱 나간다. 매수 들어가요. 딱 올라갑니다.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종목 진단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종목 진단 해주면 큰일 난다고. 못하게 해요, 이거. 그죠? 우리면 어렵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왜 그래요? 지금 올라오는데, 뭐. 왜요? 얘는 항상 볼걸뭘 봐야 되는 거예요? 펄프 가격이잖아요. 펄프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으니까 이 꼭대기 가서 사는 거예요. 펄프 가격이 올라가 얘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펄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얘는 영업이익이 별로 못 나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SOL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한 개도 안 배워요. 차트가 모든 걸다 말해준다. 차트만 하다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업황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죠. 그죠? 업황 언제 돌아올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펄프 가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야, 올라가냐? 그럼 나 그때부터 살게. 자, SOE를 언제 사요? 유가가 올라간대. 그럼 사야지, 슬슬. 좋은 일 벌어진대. 안 올라간대? 그럼 유가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진대. 그럼 안 사야지, 뭐. 안 사는 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얘보다는 누가 올라갈 거야? 야, 휴지 값이 너무 떨어졌대. 일본에서 이제 폐유지 수입 안 한대. 그러면 대한민국 폐유지수는 더 떨어지겠네. 에라, 모르겠다. 대림이나 사자. 그죠? 대림재지나 사자. 아, 템플턴 식구는 이런 거 사는 거지, 뭐. 이런 사야지, 뭐. 그죠? 우리 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네? 알았어. 너 그럼 택배 서비스 하니까 박스 값이 그러면 돈 더 벌겠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건데, 공부는 필요 없대. 그저 차트만 하고 전문가 따라다니면 다 된대.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안목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죠? 해야 되는 거. 아, 정배열만 샀더니 돈을 많이 벌어주던데? 템플턴이 정배열 산 거거든요. 샀더니 많이 벌어주더라고. 그죠? 또 두 번째.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주식 투자를 하면 본전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뭐죠? 본전만 오면 팔아버립니다. 전문가님 이제 본전 왔는데 팔아야 되나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주식 투자 본전 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왜 본전 왔는데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답을 못합니다. 제가 하는 집사님도 코리아 서킷 나가니까 이제 본전 왔대. 그래서 팔아야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 본전 하려고 주식했어요? 그랬더니 아 돈 좀 벌어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거야 맞죠. 근데 왜 파는 건데요? 아니 이제 3년 만에 본전. 제가 또 개인 의료 뭐죠? 보험을 들었습니다. 암보험하고 뇌질환하고 보험을 두 개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 거는 또 암보험을 들고 그랬더니 제가 우리은행을 이제 본전에 왔는데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아, 뭘 어떻게 해요? 본전 왔으면 좋은 일이지. 더 사! 그랬더니 그게 올라갈 때 그랬어요. 더 사! 그랬더니 더 사요? 아, 나 지금 3년 만에 본전 와서 자르려고 그러는데요. 그 대본에 하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개미지요. 아, 개미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개미지요. 아니 본전인데 왜 자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좋은 일 벌어질 건데 더 사야지. 그랬더니 아휴 본전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동을 하랬더니 이건 안 하고 본전만 그냥 본전 찾기의 생각에 머무는 순간 여러분은 주식의 물타기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의 피라미딩을 해야 되는데 추매하진 못하고 떨어지는 주식의 본전을 하겠다고 죽어라 더 사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전력. 실적이 부진해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가는데 그냥 개미들은 본전 찾겠다고 죽어라. 이거 본전만 와봐요. 다 내다 팔지. 그죠? 죽어라 떨어지는 거야. 그냥. 죽어라 떨어지면 더 사. 그냥 죽어라 개미들만 죽어라 사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은 계속 도망가고. 본전 와야 되는데 본전. 아니 주식을 본전하려고 합니까? 아마 본전만 오면 다 내다 버릴 걸 또.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딱 오면요. 매물대 오면 못 가는 거예요. 왜? 본전 찾았으니까 다 팔거든. 더 가야 되는데 팔아. 개미들은 그냥 차에 실어나는 거예요. 본전 왔으니까. 아이고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천만다행이야. 2년 만에 본전 왔어. 아휴 떨어지는데 1년, 2년, 3년, 3년 반 만에 본전 왔습니다. 그럼 내다 파는 거예요. 계속 물타기를 했거든. 그리고 자르는 거예요. 아유 속상해 저거. 볼수록 속상해. 그래도 지금도 죽어라 사. 무슨 한국전력이 돈 벌어준다고. 아, 10년 전에 여러분 투자했으면 꽝이에요. 이거 외에는 꽝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만 한국전력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10년.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시뮬레이션 한 걸. 그 우리 의원들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달래 못 사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데 아마. 여기 있잖아요. 3년 거치, 적립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날짜가 2017년 3월 기간까지 해본 거예요. 그런데 뭐요? 어디 있어요? 한국전력. 얼마요? 몇 년이에요, 이거? 20년, 20년 거치를 해봤어요. 적립 시간은 꽝이고, 66%야. 10년 거치면 뭐예요? 마이너스 8%예요. 그래도 한국전력 좋다고 사. 계속 적자, 그죠? 영업이익 적자, 적자, 적자 나가오는데. 그죠? 영업이익 적자, 적자, 적자 나가는데 왜 자꾸 사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걸 모르겠어요? 차트가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 적자를 내니까 자꾸 못 가는 거잖아요. 기관이 이건 자꾸 파는데 개인들만 죽어라 번전 찾으려고 들어가네. 이런 걸 보면, 아, 참 안타깝죠, 저는 보면. 잘못된 투자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번전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을 못 내는 이, 그죠? 맨날 적자로 가고 있는 기업을 지금 사서,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꽝이야. 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꽝이라니까요. 시초가에서부터 지금 25,000 시초가에서 지금까지 꽝이야. 지금 얼마예요? 19,150원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2089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으면 돈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봉상 여러분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식을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는 것이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 주봉상 지금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잖아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이걸 갈려주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주봉상 우상향하는 걸 사라. 돈이 작은 사람은 그래야 돈 번다. 근데 그런 거안 사고 자꾸만 우향하는 걸 사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면 수십 프로씩 손실 나서 들고 와요. 안타깝죠. 그죠?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정배열 갈때 사면 얼마나 좋아. 정배열 갈때 사서, 그죠? 정배열 갈때 사서 역별에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방법 택하시고요. 역별 내려왔다 안 사. 정별 사. 사서 정별 역별 깰때 그냥 팔아버려요. 가장 간단하잖아요. 물타기인 추가 매수의 유혹을 느낄 때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처음 알았을 때이 주식을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반드시 종목을 사는데 이 주식을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물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타기를 하고 싶어요. 추가 매수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종목을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손실이 났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물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혹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처음 알았다면 내가 이 주식을 여전히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내 계좌에 마이너스 난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영업이익을 못 내고 실적이 부진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간단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크게 잃을 확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때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꾸만 본전을 찾으려고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물타기 유혹이 딱 나올 때, 예? 그죠? 그래서 템플턴의 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물타기를 하고 싶어, 이 종목이. 유혹을 자꾸 느껴. 너무 싸니까. 사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내가 이 자리에서도 살수 있는 마음이 드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새로 살수 있는 마음이 들어? 내가 손실난 거 생각하지 마요. 본전이 깨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주식을 지금도 살수 있는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단지 물타기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나?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나? 이 종목이 진짜 돈을 잘 버나? 그런 걸 분석해보고, 아,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는 거지. 그냥 떨어진다고 그냥 본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손실이. 이런 것조차도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니까 물만 탔다가, 진짜. 아,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아, 물 먹으러 왔다가 물을 안 먹고 세수만 하고 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은 이미 투자한 곳에 계속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은가부님도 그렇죠. 사람은 이미 손실 났으면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의 오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고, 더 떨어진 종목을 팔고, 가는 종목을 사면, 여기서 갈때 사면 돈이 더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떨어지는 종 본전을 찾으려고 매몰 비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나요? 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갔다. 왜 나는 그런 걸 공부를 안 했을까? 에?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죠? 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물타기를. 그죠? 본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본전에 대한 오류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돈은 더 잃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지면 비중을 줄이는 거지 더 사는 게 아니야. 추세가 전환해서 나갈 때부터 사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한다는 건이 기업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 사야지.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결정하는데 여러분의 돈 갖고 그저 멀리 보자님도 어서 오시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매몰 비용의 오류다. 유료 방송보다 더 진하죠? 그죠? 유료 방송보다 더 진해. 아유, 나는 그것도 여태까지 몰랐어요. 바보같이. 그죠?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이 왜 물타기를 안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인에 가서도 물타기 하라고, 그죠?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들도 물타기를 하는데 뭐, 물타기 한다고요? 죽으러 가는 지기름길이에요.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해요.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확률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여러분이 손실이 났든 그건 영향을 받지 말고 오로지 이 종목을 처음 내가 발견했을 때 기업을 분석해 보고 나서 더살 것인지 유혹이 든다면서 사야 되지만 나는 살 필요 없다라는 거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 쇼링님. 그렇죠. 원전 폐기 후 한전 주가가 깝깝하잖아요. 그럼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산다는 거예요.
왜? 이 원전 사업을 안한 순간 한국전력은 원가 절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가 절감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가가. 거기다가 또 석탄까지 폐기시키고 가스로 했어, 가스로. 가스 올라가는 순간 얘는 또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가 더 부담스러운 거야. 태양광까지 했어. 태양광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세 때 세워야 또 그것이 돈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눈을. 그게 뭐예요? 투자에 대한 펀더멘털이고 안목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아우. 그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님, 제가 공부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차트는 하도 많이 봐서 그렇다 아는데, 종목을 보는 눈, 안목을 전문가층 가르쳐 주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6개월 공부하고 나가셨어요. 종목을 보는 눈을 어떻게, 저 종목이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떨어지는지 이유도 몰라. 그냥 추천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건줄 알아. 이런 걸 공부해야 돼. 투자자 승리하는 길은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는 종목을 자르고 내려가는 종목은 더 사는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바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익률을 더 떨어뜨리는 역사적 평균으로 만들어버려요. 모르니까 종목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수십 개 종목 사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종목을 보는 눈, 어떻게,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니까 이런 걸 사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매수해서 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멀리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주식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실제보다 큰 일이 생기는 건가요? 투자자는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큰 돈은 장기간 추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잊지 말라. 시장에서 조바심이 자신의 매매 성과에 더큰 영향을 주냐요? 큰 추세를 놓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서, 그죠? 여러분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템플턴이 그런 것을 종목을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리면, 그걸 보고서 내가, 아, 종목이 앞으로 저 종목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해 보면, 아, 좋은 일이 벌어지구나.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아, 어떤 종목을 사서 가면 되겠구나. 저 종목은 돈을 잘 버네? 왜잘 버는가?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해서 나빠질 건지 좋아지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지. 그냥 오늘도 그냥 부실 종목에다 급등상한가 산다고 가서 샀다가 그냥 땅굴로 내려가서 감자 지방에 와서 전문가님 7대1 감자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조금만 오르면 좋아하다가 그죠? 조정이 깊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서 다 팔아버려. 이건 뭐예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는 거죠. 그죠? 좋은 기업은 함부로 손절 매수도 안 되고 추세가 재차 상승으로 갈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종잣돈이 커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사. 막 날라가요? 날아가거나 말거나. 우리 관심 없어요. 바로가 날라가.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뭐다 사요? 그죠? 예. 날아가거나 말거나. 날아갔어요? 뭐 바로 날아가요? 우린 이런 거 샀잖아요. 이거요? 예. 이런 거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멋지게 날아갔잖아요. 어이, 돈이 얼마 이거. 그죠? 이런 거 벌써 이게 얼마 날아간 거예요. 수익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얼마나 멋져요. 수익이 벌써 이게 얼마인지 보세요. 템플턴이 여기서 사줘가지고 지금 이거 얼마나 커졌어요? 에? 108%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또 수익이 100% 넘어갔습니다. 잘랐나요? 또 나갔지요. 4월 6일 날 여기서 또 나. 전문가님 수익이 커졌습니다. 그죠? 49%.
그냥 투자 돈다 회수해서 올인할 걸.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죠? 또 그죠? 올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버려야 된다고. 주식 투자하면서, 그죠? 본전이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심리적으로 투자에 흔들리면 본전만 생각해서 물타기 하는 분들을 너무 자주 많이 봅니다. 몇 년이 지나서 본전이 왔다, 이제 매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요. 주가가 본전이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기업의 내부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본전하고 시작 같다면 차라리 마음고생 없이 은행에다 정기적금을 붓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위험성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식 투자의 위험성은 단기에 많이 생기는 것이고, 단기에 많이 생기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부실히 사지 말라, 제발. 영업이익 한 번도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 뭐, 그냥 유보를 다 까먹는 종목 추천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보유한다면 위험성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은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돈 번다. 에이구, 참. 1억을 모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 윤가쁘님. 에? 왜 그런 걸 해? 인덱스 펀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ETN 요즘에 또 ETN 인덱스 펀드. 아이고. 1억이 마이너스 통장이야. 참, 저거 갚으려면 또 골치 아프다. 야,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신용으로 깡통 내는 거지, 그게. 신용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위험은 단기에 생기는 건. 장기 투자를 3 내지 5년을 들고 가라 그러면 시장의 역사가 딱 보면 그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볼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로 크게 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조급해서 빨리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에휴. 아시는 분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이고, 참, 저거 어떡하냐. 그래서 주식 공부하지 않으면 다 깡통 나는 거예요. 다돈 벌어준다고 그러죠. 우리 친구가 10억을 날렸어.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야, 미친놈아. 예? 도박해갖고 네가 돈 번다고? 홀짝해서 돈 벌었대. 홀짝해가지고. 홀짝. 예. 그게 뭐예요? 카지노에서 뭐죠? 10원 게임인가? 아니야. 홀짝은 뭐죠? 까먹었어. 자관 홀짝 게임을 하고 돈다 잃었대. 에휴. 그래서 전문가를 쫓아댕겼어. 증권 전문가,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 쫓아댕겨. 아, 다돈 벌어준다 그러더래. 제가 그랬어요. 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못 벌어줘. 전문가가 10억을 벌어준다고? 빨리? 야, 그런 거 있으면 지금 가난해진 사람 한 개도 없겠다. 네가 공부하지 않은 한, 넌 절대로 다시 복구 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공부하지 않은 한, 절대로 복구 못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는 너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네가 처음이래. 네가 공부하지 않은 너 절대로 복구 못해. 그랬더니 다돈 벌어준다고 그러더래.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허다볼 때 종목의 수익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시장이 지금 가는데 가는 놈을 갖다 잘라버려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죠? 희망의 내리막길 하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희망의 내리막길 자꾸 무슨 레버리지 산다고요? ETF 레버리지, 개인들 깡통 나는 종목이 다 ETF 레버리지, 뭐 인덱스 펀드 레버리지, 뭐 인버스, 그죠? ETF 인버스 거기다가 또65% 급등 나간다고 뭐 ETN 들어가가지고 또 박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파생상품 왜 만져요? 잘못하면 깡통 나는 건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가서 그죠? 에휴, 공부 안 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말고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상에
순익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투자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윌리엄 원인이 그저 책을 2,000권을 읽었어. 템플턴은 700몇 권을 읽었으니까 아직도 게임이 안 되죠. 은행에 적금을 붓느니 차라리 그 적금을 깨서 은행 주식 사라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제로금리로 가는 길목에서는 은행 주식보다 돈 버는 주식을 매수하라. 버핏의 네 가지를 제가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워런 버핏 종목을 검증할 때 해당 기업의 영업상 현금으로 인해 좋은지,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상승하는지, 자산의 실제적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라. 그럼 여러분은 돈을 번다. 그런데도 오늘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깡통난 종목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죠? 은행 이자에 수십 배의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건 안 삽니다. 제가 그냥 동국제약 여러분이 샀으면 그야말로 예? 10년 전에 샀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10년 전에 제가 2011년에 여기다가 1억 담았습니다. 자, 윤갑부님 속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동료가. 그러면 여기다 그냥 사놓고 1억을 갖다가 그죠? 그런 건 안 하지. 오늘도 급등 먹어야 되니까. 그냥 사놓고 딱 그냥 지금 아유, 나는 그냥 2011년에 샀습니다. 1억이니까 천만 원은 여기다 사고, 그죠? 그러면 얼마였어? 468%요? 480몇%인데, 대충, 그냥 보자고요. 그러면 485%. 그러면 여기다가 천만 원 담았으면, 10년 만에 천만 원이 4,850만 원 됐네? 자, 삼성전자 한번 또 투자하게. 천만 원만 투자할게. 1억에다. 10종목만 사면 되니까, 삼성전자. 2011년에 삼성전자를 또 샀습니다. 2011년에 여기다가 천만 원 또 담았습니다. 아까 485%죠. 삼성전자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얼마예요? 162%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면 지금은 안 된다 그래도 삼성전자 사면 나쁜 일이라 일어난 게 아니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건데 자꾸 오해를 해요. 자, 162% 벌었습니다. 그럼 천만 원이 1,620만 원 벌었어요. 아까 동국제약은 얼마 벌었어요? 얼마? 예, 4,850만 원 벌었습니다. 삼양식품에도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삼양식품에도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가. 10년 된 게 2011년입니다. 삼양식품 얼마일까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몇 프로입니까? 426%네요. 그러면 4,260만 원. 아니, 그러면 난 그냥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런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다 깡통 내고 와. 아, 세 종목만 사도 벌써 돈이 얼마야. 은행 갖다 왜 넣어놓고 은행 갖다 이자를 깨다가, 적금 깨다가 사야지. 하긴 그래. 400%씩만 났어. 삼성전자는 162%야. 가만 있어봐. 나 400%, 천만 원 같은 이상. 그럼 1억 갖다 넣어놨으면 어떡해요? 4억을 벌었잖아. 윤갑부님 그렇게 많이 샀는데 돈 벌었슈? 그냥 저다 갖다 그냥 삼양식품에 그저 1억 갖다가 물방에 놨으면 그냥 돈 벌었잖아요. 10년 동안. 아, 4억 벌어졌어. 얼마나 좋아. 이런 건 안 해. 그죠? 계속 그냥 전문가 쫓아다녔는데 돈만 까먹었어. 이런 건 안 하고.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에? 맨 부실 종목 사고 그냥 손실 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돈,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냥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돈은 다 까먹고 앉아있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템플턴 전문가가 그러는데 그냥 삼양식품 사서 그냥 1억 갖다 몰빵해 놓고 그냥 내비투를 해. 그러면 돈 버는 게 오니까 내비뒀더니 400% 나서 야 1억 나 4억 벌었어. 얘 말도 안 돼. 거짓말만 하고 있네. 아 진짜라니까 나 10년 만에 4억 벌었어. 아 그런 용돈이 됐잖아요. 아 10억 담았으면 얼마야? 40억이야. 아 10년에 40억이에요. 10억이면. 그런데 누구는 손절하다가 9억을 까먹어.
맨날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손절하다가 구걸 까먹었어요. 제방 가서 그냥 울어. 남편이 지금 3개월 전에, 3개월 만에 은퇴할 건데 어떡하냐고. 그래도 오늘도 부실병목과 가서 만져가지고 깡통 내고 앉아 있고요. 전문가 따라다닌다고 전부 템플턴 전문가 따라다녔고 그렇게 깡통 낼까요? 그냥 현대상선 뭐 이따위 사고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대돈 떼돈 번다고 다 쫓아댕기다가 다 까먹고 있어. 참 안타깝죠. 좋은 종목 사람은 좋은 종목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죠? MC넥스 잘 만나가네. 어휴, 주식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투자자를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보고 재구성하였다고 굳은 마음은 느긋하게 지켜보던 뭐한뭐 부실 종목 전부 다 그냥 유보를 다 까먹고 그죠? 그런 종목 사가지고 돈 부자 된다고 전부 쫓아댕기면 여지없이 다돈못 벌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삼성전자 그냥 갖다 몰빵해놓고 주무시는 게 낫지. 제 말이 틀리나요? 내가 10억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주무셔. 가시고. 되든 말든 모르겠다. 은행보단 돈 많이 벌어줄 거 아니야. 수십 년 가도. 그냥 수십 년 가도 그냥 돈 벌어줄 거 아니냐. 돈 버는 기업이니까. 돈을 못 벌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템플턴이 돈못 벌면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 벌면 사도. 돈 버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돈못 벌어? 안 사. 너나 사세요. 까먹는 사람이 도대체 왜 까먹냐고. 좋은 종목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수십 년 들고 왔더니 수십 배의 돈을 벌어갖고 부자가 됐어. 그런 거 사람은 안 사고 오늘도 급등상한가 부실 종목 가서 만지다가 까꾸로 내려가서 아유 저갈것 같아. 저거 차트로다 갈것 같아. 샀다가는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86% 손실, 그죠? 70% 손실, 부실 종목.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90% 손실해서 다 본전 주고 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런 건안 사고, 하네 무슨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떨어지면 그죠? 종목의 주가를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자. 아무래도 종목을 정리하고 빨리 상승하거나 전문가가 새로이 추천하는 그죠?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종목은 다 팔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맞죠? 계좌에 이익만 난 종목이 담겨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알면서도 이 생각에 갇혀버리자. 마이너스 난 주식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다 팔아버려. 기업이 부실한 종목은 팔아야 되지만 좋은 종목은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거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해갖고 수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업과 동업했다면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부동산처럼 보유하는 뚝심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데 안 합니다. 주식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세를 매겨야 돼. 1년 이내 주식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도세 50%. 아, 그러면 전부 장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부자 만들 주잖아. 그죠? 정부에서 이런 건안 해. 그죠? 뭘 해야 돼요? 자. 1년 이내 주식 파는 사람은 양도세 50%입니다. 아마 안 팔걸.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장기 투자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뭐죠? 부실 종목 추천했고 다돈 벌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좋은 기업에 동업했다는 것은 은행에 적금을 붓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은행에 적금 붓건 3년을 잘 들고 가는데 주식에 적금 붓 거는 3년도 못 가서 다 잘라버려요. 맞아요? 나 적금 붓거 3년 이상 붓다. 그러신 분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난 적금 붓다가 1년 만에 깼다. 그러신 사람은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에? 주식 사기 위해서 깼다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못 갖고 가는데 주식은 맨날 보면 주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올라가고는 떨어지면
다 댕강 자르려고 그랬지. 어떻게 들고 가? 나못 들고 갑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혼자 하세요. 그쵸? 전문가님 혼자 나오세요. 대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잘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잔파도를 타지 말라. 시장의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조금 상승했다고 매도하고 잠깐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그죠? 잠깐 하락했을 때 매도하는, 예? 조금 상승했다고 매도하고 좀 하락하면 더 매수하는, 물타기를 하면, 이렇게 반복하다 하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죠?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좋은 주식을 맸다면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요, 단타해야 돼요. 그죠? 단타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지표가 신호가 낼 때까지 또는 급등 전에 시장의 추세선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죠? 아우, 전문가님. 드디어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자, 이제부터, 자,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폭락이 오니까 템플턴이 어떻게 해요? 자, 폭락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네.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매수 한번 해보시죠. 그죠? 이해가 가요?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추천 나가던가요? 여러분은 자꾸 물타기를 하지만 템플턴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추천해요? 절대로 안 하죠. 이제 간대. 슬슬 한번 사보시죠. 이제 간대. 이게 여러분이 신호가 날 때까지 인내심을 꺼트려서 매수하는 것도 이렇게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할 때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수할 때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면 장대연봉은 뭐, 그죠? 사야 된다고. 우량주 장대연봉 사야 된다고요? 다 그래갖고 코피 쌍코피 터져야 돼요. 투자자는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많이 느끼죠? 우리 윤갑부님 이번에 많이 공부하면서 많이 느낄 거야. 아, 내가 진짜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음만 급했잖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 인내는 돌파 후 상승세를 이어가기 전에 나타난 되돌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어떻게 해요?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상승했어요. 되돌림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사면 여지없이, 쫓아가서 사면 여지없이 조정 들어와. 쫓아가서 샀더니 여지없이 조정 들어와. 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란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을 자꾸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다렸더니 싸게 주네, 매수. 올라갔습니다. 아유, 잘 가. 나는 아는 바 없어. 지 깎아주면 모를까? 안 깎아주면 난안 사. 깎아줍니다. 아이, 매수해볼까? 올라갔습니다. 잘 가라.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네. 깎아주네. 아, 이제 한번 사볼까? 이게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돼. 공부가. 그냥 여기 가면 쫓아가서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한다고 아우성 치고 뭐, 오늘도 손절해서 돈 얼마 깨졌습니다. 아니, 손절하려고 왜 사요? 안 사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잖아. 기다렸다가 가면 보내. 잘 간다. 보내. 내 거하고 인연 없네. 아이, 깎아주네. 알았어. 이제 슬슬 사볼까? 매수. 얼마나 좋아. 그냥 못 기다려. 그죠? 매수하는 거 기다려. 인내란 지루하게 투자하거나 흥분해서 투자한 일을 피하게 만들어주죠. 투자자는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이 기다렸죠. 그러니까 버핏이 뭐라 그래요? 아, 뭐 주식을 갖다 올라가면 10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 야, 참 멋진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 왜? 제대로 된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냥 볼이 나오고는 뭐 쫓아가서 때려. 그죠? 아니, 저 멀리 가는 볼도 쫓아가서 때려. 그거 맞히겠다고. 확률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쪽으로 오는 걸 때리는 것이 스트라이크를 때려야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로 날아가는 것도 쫓아가서 때려.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별수 있어요? 손을 떼고 시장 밖에 앉을 수 있는 끈기를 가진 사람이 최적의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왔구나. 매수 들어가야지. 매수 들어가야지. 그잖아요. 총 템플턴이 그러니까. 비트컴퓨터 딱 보면서 뭐라 그래. 매수 들어가야지. 너무 좋아. 떨어졌습니다. 어우, 간다. 매수 들어가야지. 어우, 너무 이뻐. 그렇잖아요. 파스칼의 명언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나온다? 그들이, 누구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이 주식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아니 올라갔어.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갈 길을 만들어줄 때 여러분 사면 되잖아요. 사봐라. 타봐라. 그죠? 사봐라. 또 사봐라. 박스 돌파한다. 어우, 침대.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또 오늘 급등 나간다. 쫓아가서 다 사버리지. 내일 또 급등 나갑니다.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투자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 그런 거는 다안 하고. 뭔 일이 벌어졌냐? 시장이 또 잠쯤 올라가다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그럼 뭔일 있어요? 또 올라가겠지. 자, 주식은 이런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차트가 다 말이에요. 화려한 차트는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그것이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끊임없이 흔들죠. 끊임없이 흔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흔들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수도 없이 조삼모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삼모사 뭐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씩 준대요. 그죠? 어느 나라는 또 얼마씩 주고 전 국민을 그죠? 70% 소득이야. 의료보험 체계에서 14만 원이 두 가구는 14만 7천 원이야. 그다음에 네 가구는 얼마? 예, 3 20 몇만 원인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7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서 미국처럼 우리도 야, 모든 국민 줘라. 그냥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라. 50만 원씩 다 주세요. 100만 원씩 다 주세요. 아니야, 내가 대통령 되면 1억씩 줄게. 그죠? 모든 국민 1억씩 줄게. 그리고 국회의원 다 잘라버려. 까치, 그 국회의원 있어봤자 별볼일 없는 사람들. 월급 많이 주니까, 그죠? 100만 원만 빼고. 세금은 또 대신 또 왕창 올려. 에휴, 참,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죠? 이제 그 장기 투자자라면 증권사의 증권 방송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끊임없는 여러분의 백테스트를 통해서 계량 가치 투자를 하라.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기 투자자가 아 좋은 종목을 저축해 놨는데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볼까요? 퀀트 투자. 투자자에게 부자가 만드는 것은 저는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실행해 온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죠? 가치 투자는 수익 내는, 못 내는 구간이 있어요. 2, 3년 동안 못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면 황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제가 해왔잖아요. 백테스트를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주식 투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진짜 가잖아요. 좋은 종목, 돈잘 벌잖아요. 또 올라가겠지. 그걸 믿어야지. 그죠? 돈잘 버는 기업이 또 올라가는 거죠. 부실 종목은요. 올라가다가 급등 나가다가 급락해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은 어떻게 알아? 신고가를 내는데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신고가는 종목은 더 이상 안 가고 잘라버리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겠다 죽어라 더 타는 거예요. 물타기를 해. 여러분이 물타기 하면 맛있나요? 아, 오늘 맥주 하나 샀습니다. 아,
아이, 이거 너무 써. 물타기라서 마셔야지. 정말 맛있지. 자, 찌개를 하나 끓입니다. 찌개를 하나 끓여 원래 물량을 잘해가지고 끓이면 그대로 있어야 맛있지. 거다 물을 벗고 다시 끓여봐요. 그 맛이 나오나요? 맛이 덜하는 거예요. 요리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이, 너무 졸여가지고 말이야. 물이 쪼그라들었어. 충분히 처음부터 보고 양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니, 끓다가 보니까 다 졸아버렸네. 그래서 물을 붓고 더 끓였어. 그거 맛있나요? 처음 했을 때가 맛있죠. 맥주에 물타기 하면 그 맥주 맛있나요? 자, 너무 올랐다고 팔지 마라. 가장 어리석은 경우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여력이 소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탁월한 경영자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수십 년간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 기업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 동안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너무 올랐대. 제가 4대 은행을 사라 그럴 때 투자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40% 올라가니까 너무 올랐대. 기준금리는 계속 올립니다. 따라서 은행주 더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올라서 팔아야 된대, 참. 너무 올라서 안 산대,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은행주 사는 사람 바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올라왔자 그저 반등파에 불과하지. 그게 많이 가겠냐고요. 금리 또 떨어지면 또 예대 마진 차가 또 나빠지니까 수익률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마라. 개인들은 모르니까 그냥 죽어라 사는 거예요. 아, 신한지주가 좋다고 좋다고. 이걸 공부를 해야 알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와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야. 우리나라는요. 0.75야. 그러면 은행들이 실적이 부진할 거 뻔하잖아요.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거기다가 또 뭐예요? 역마진에 걸려들었지. 기준금리 너무 낮추면 은행들이 역마진에, 옛날에 금리를 비싸게 준 정기 적금, 이런 거 마음대로 깎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대출금리는 줄어들고, 예금금리는 높아 있으니까, 역마진에 걸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면 또 죽어라 사요. 그런 걸또 죽어라 사. 뭔지도 모르고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이다.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높은 이익 성장이 주식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음에도 성급하게 휘둘러서 수익을 한정 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고가를 가는데 왜 잘라요? 저 신고가 가는데 왜 자릅니까? 사이버 결제. 아니, 신고가를 가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나요? 여러분이 아나요? 다 모르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는데 마음에 든다면, 주식을 사는 것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데, 그죠? 괜찮은 종목을 골라 긴 호흡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어느새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로 변해서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그래도 주식의 명인들은 그래서 수년 동안 보유하고 그저 본격적으로 상승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건못 가요. 성공 요인으로 대단한 용기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고 가치 투자인데 그런 거는 안 해요. 단기 아까처럼 급등 나가는 종목은 어떻게 차익 실현 나가는 거죠. 단기 내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치의 고평가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차익 실현 나가지만 저희도 그런 건 시스템으로 잘라줍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가는 종목,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 자를까요? 절대 안 자르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악착같이 들고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이 더 커질 게 보이니까. 이것이 주식 투자예요. 그죠? 종목은 신고가인데 꽃을 뽑아내고 가서 이걸 뽑아내고 다른 데 가서 잡초 키우고 있어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영업이익 유보율까지 마이너스. 감자 아니면 증자뿐이 더 하겠어요. 펀더멘털을 보고 실적을 보면서 중장기로 보유해야 된다. 큰 수익이 나온다. 주도주는 그냥 죽는 법이 없어요. 함부로 진단 불가예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이격났다고 자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단 불가예요.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래야 큰 수익을 나는 거잖아요. 다 버려버립니다. 시젠, 예.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것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그것이야말로 굉장한 착각이래잖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돈으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라. 실적이 좋아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는 수익의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솔고바이어가 얼마 나갔어요? 거의 500% 나왔습니다. 이게 사스 공포 때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우리나라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까지 개선된다면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또 아직 한가가 더 남았는데 다 아시는데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우상하는 종식을 정립한다면 돈을 그래서 주봉상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연구해보니까 정리식 투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말을 명심하시고 그죠? 수많은 증권사라든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뭐 장기 투자 만들어준다고 정리식 투자라고 정식 아무거나 정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네 가지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도 모르면서 그냥 정식하면 돈 번다고.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시라는 거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죠? 또 얘가 제가 여러분의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알려 드리니까 자, 강의 시간입니다. 저녁 10시 반에 끝나요, 보통. 10시에 끝나도 되는데 하나 예를 좀 넣어서 오시고요. 자, 금요일 날 저녁 강의가 없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해 줬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자,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 그죠? 예, 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네 번,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라는 거예요.